어머니 장에 갔다 오겠습니다. 그래. 비 오는데 어떻게 가? 네, 그래서 의사 두고 살살 다녀오겠습니다. 아, 알았어. 네, 다녀오겠습니다. 텃밭에 있는 것만으로도 새끼를 다 해결할 수 없으니 정기적으로 장을 보는 것도 덕봉 씨에게 빼놓을 수 없는 일 중 하나인데요. 이렇게 굳은 날에도 반찬이 떨어지면 어머니를 위해 먼 길을 나서곤 합니다. 비가 내리는데 장에 가세요? 네, 어머님하고 약속한 게 있어서 생선 사러 갑니다. 이렇게 걸어서 얼마나 가셔야 되는 거예요? 내 걸음으로는 한 40분, 50분 가야 됩니다. 꽤 먼 거리네요. 네, 또 졸려서 또 한 쉬었다가 이죠. 부모를 봉양하려면 눈과 귀,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며 자고 쉬는 곳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음식은 정성을 다해 봉양해야 한다고 했던가요. 덕봉 씨를 보면 옛 예가의 말을 모두 따르는 것 같은데요. 근데 아드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원래 그렇게 얘기하세요? 네네, 습관이 원래 그렇습니다. 어머님한테도 그렇게 깍듯이 하세요? 네. 하지만 마음과 다르게 몸은 따라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. 꽤 먼 거리기도 하지만 몰려오는 통증에 중간중간 쉬어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고요. 첫째는 치아가 없으니까는 큰 문제입니다. 또 맨날 아프시고. 어머님은 나 걱정한다 그래도 그리고 나는 어머님을 더 이렇게 모시고 싶고 아들로서 그렇죠. 아들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아버지한테 사랑도 못 받고 그런 살아온 삶이 좀 안타까워서 내가 다 안고 가려고 합니다. 일평생 고생만 하다 몸까지 망가진 어머니의 삶은 덕봉 씨의 마음에 아픔이 되어 눈물로 흘러내립니다. 어머니에 대한 안쓰러움과 은혜를 갖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몸보다 어머니 돌보는 걸 더 우선하게 된다는 덕봉 씨. 그런 애틋한 마음에 오늘도 어머니를 위해 걷고 또 걷습니다.